안녕하십니까. 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아, 일만테. 일만테는 뭐. 얼티민링. 고이피. 아주 전형적인 템 세팅이네요. 내 유니온 키우는 캐릭터용이네. 아, 이거 다음은 별거 없어요. 사냥할 만하면은 일단은 최대한 공포둘둘 치세요. 이런 것도 방무 갖다 버리고 공포로 숙여 돌려고 좋아하고. 이 다음부터는 뭐 정해져 있죠. 사냥할 만하면은 무기는 대강 돼 있으니까 최대한 공법 위주 바꾸는 거 추천합니다. 그리고 열심히 포스 올리고. 야, 레벨 높다잉. 어쩔 수 없어. AD 공습해봤자 쬐끔쬐끔씩밖에 안 올라오거든. 다 그래. 11성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.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. 어, 이거 왜 안 빠지냐? 오케이. 백업 해줬어. 스탯마다 다를 것 같은데. 공보다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. 볼까 한번? 이게 더 내려가네. 스탯마다 다른 것 같아. 맞지? 비슷하긴 하다. 그치? 그게 그건 것 같긴 해. 그렇구요. 여기에서 수공을 올릴 수 있는 스킬 링크는 일단 일리움.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? 아, 그런 거 있겠다. 일리움하고 키네시스 크뎀 올라가니까 일리 제논 울스테. 그 정도? 육성 팁 블로그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링크 있나요? 어, 유튜브에 원치 유니온 8000 공략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? 그 정도 있을 것 같네요. 그 다음 되면 뭐 어쩔 수 없어. 여기서부터는 크게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찍어 올려야 돼.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이런 거는 추억이 또 낫잖아. 앱솔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아마 타이를 가거나
두 가지 선택이에요. 타이를 가거나 아싸리 140제나 120제 아싸리 낮은 걸로 해가지고 공10자리에서 최대한 추억 높은 걸로 세터 효과 갖다 버리고 가져오거나 거의 그런 식이죠. 타일로 사거나 돈 모아서 그럴 것 같아요. 선택 여지가 별로 가질 수가 없어. 돈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. 그리고 저는 어빌은 좀 다른 거 썼으면 좋겠어요. 보스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보공을 쓸 필요가 있나 싶고요. 개인적인 질문은 받고 있지 않고요. 캡틴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근데 캡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. 경장 마이셋을 가겠다. 마이스터 숄더에 마이스터 이어링을 나중에 가서 마이스터 이어링을 한다고. 3마이 3파프 가겠다고. 이런 식으로. 어쩔 수 없어. 여기선 정해지는 수밖에 없어. 저라면은 공포로 그냥 바꾸고 돈 모으는 대로 낮은 걸 끌어올려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. 간단하게 마이숄더도 쉽지 않아요. 17성짜리 사는 게 낫지. 애매하면은 나중에 17성하다 돈이 더 나간다니까. 에디도 좀 챙겨오는 게 좋긴 한데 에디가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옛날에 300만원 500만원 하던 시절은 지나갔어. 실버블라썸 010짜리도 지금 몇 억씩 하는 판단을 지금은 현재 시청 받고 있지 않습니다. 올 것 같아요. 숄더 이거 바꾸고 아예 없는 것들 마이스터 간다고 해도 그렇게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요. 차라리 젠팩업이나 해보자.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고. 젠팩업이나 해? 젠팩업을 좀 올려봅시다. 젠팩업 괜찮겠다. 젠팩업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리가 있어. 그 다음부터는 참 애매하다. 이 구간이 좋은 거 사자니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기나네. 에디 공집 챙기자니 요새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참 애매한 난이도인 것 같아요. 답은 장사다. 차라리 공집으로 바꾸고요. 귀걸이 갖다 버리고 아이기라든지 맥으로 바꾸고 그리고 천천히 해요. 천천히 돈 모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 뭐. 너무 급하게 레일링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. 난 차라리 개인 생각입니다. 천천히. 저도 같은 경우는 얘기했잖아. 여로에서 236까지인가 했다고. 그런 것처럼 포커싱을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천천히.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서 가야지. 젠팩업 괜찮은 것 같아요. 젠팩업부터 좀 합시다. 대강은 40렙 정도까지는 그냥 올릴만 하지 않나? 언젠가? 젠팩업 괜찮은 것 같아. 차라리 여기서 조금 올려야 조금씩 밖에 안 올라가거든요. 10만 올라가네. 젠팩업이 낫겠다. 그치? 젠팩업이 날 것 같아. 29만 밖에 안 올라가네. 젠팩업 일단 하고 그 다음부터 심볼업 천천히 하고 심볼로 때려 눕히자고.
오케이, 돈도 잘 들어오고 있구만.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. 아! 잼스톤을 까고 있어. 까는 게 아니라 팔고 있어. 그렇군요. 심보로 팔. 좋아, 열심히 돈 모아야지.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. 젠팩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아니면은, 하, 참 애매해.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. 첫 번째 젠팩업, 두 번째.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공격력 10자리에 깔짝깔짝해서 조금씩 끼워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. 그게 맞는 것 같아. 천천히 느긋하게 하자. 오케이, 천천히 갑시다. 그게 답인 것 같아. 급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코제몹 파는 게 나을 것 같아. 코제몹 하고 원킬 나니까는 일단은 메인을 템으로 가는 것보다 젠팩업 좀 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좀 돈 모아서 하나하나 조금씩 괜찮은 거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케이.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끌어올릴 템, 빨리 끼고 싶으면 자기가 끌어올릴 템으로 하나씩 만드는 거고, 그 다음은 아니면 아예 17성 낸 거 사거나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 있습니까? 아, 신발을 바꾸고 싶다고? 두 가지 방법이죠. 타일런트를 끼는 게 나은 것 같아, 나는. 너 욕심부리지 말고 한 3성 정도 해가지고, 타일 신발. 끼다가 다시 판다는 느낌으로다가. 타일로 투도 안 돼요. 타일 투도하면 10성 되게. 타일로 투도하면 10성 되잖아. 그럼 16성 찍으면 15성 되는데. 사기치려고 그러네.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? 무난한 진백업 하고 두 가지 선택해야죠. 끌어올릴 템을 자기가 만들어서 빨리 끼는 식으로 하든가, 아니면 아싸리 그냥 가성비로 17성짜리 막 9%짜리를 일단 끼고 쓰다가 또 이제부터 AD 챙겨오는 식으로 하든지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오케이, 마무리. 감사합니다.